꼬마 책도둑. 어느 캄캄한 밤이었어요. 잠들기 전 엘리자가 침대에 앉아 책을 펼칠 때였어요. 수상한 녀석이 버로우 다운 마을에 들어왔어요. 마을에서는 집집마다 침대에서 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용들은 불꽃을 내뿜고 마법사는 유령 놀이를 하고 애적들은 바다를 누비고 공주님은 콩주머니 침대에서 잠을 자려 해요. 아이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이야기를 들었지요. 버로우 다운 마을 입구에서 세 번째 집이 엘리자의 집이에요. 엘리자도 이야기에 푹 빠져 있었지요. 바로 그때 커튼이 살짝 열리더니 눈 깜짝할 새도 없이 책이 사라졌어요. 책이 사라지다니. 엘리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세찬 바람이 올빼미네 집 창문을 막 흔들었어요. 엄마 무릎에 앉아있던 아기 올빼미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아기 다람쥐네 집에도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놀란 아기 다람쥐가 아빠 품에 안기며 물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죠? 그 순간 휙! 책이 사라졌어요. 아기 다람쥐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요. 매일 밤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집집마다 책이 사라졌어요. 여기서는 5권, 저기서는 6권. 얼마 안 가 마을의 책꽂이가 모두 텅텅 비었어요. 온 마을에 소문이 퍼졌어요. 침대 밑에 책도둑이 산다고 말이에요. 엘리자는 책도둑이 누군지 꼭 알아내고 싶었어요. 그날 밤 엘리자는 책을 잔뜩 쌓아놓고 숨어서 지켜보았어요. 몇 시간이 흘렀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깜빡 잠이 들 뻔했어요. 어디선가 낡게 퍼덕이는 소리가 났어요. 엘리자는 생각했어요. 박쥐인가? 새인가? 그림자가 슬며시 다가왔어요. 엘리자의 방을 가로지를 만큼 커다랬지요. 괴물인가? 엘리자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난 무섭지 않아. 하지만 심장은 이미 빠르게 쿵쾅거리고 있었지요. 엘리자는 책도둑의 얼굴을 보기 위해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어요. 그리고 밖에 있는 책도둑에게 소리쳤어요. 우리 책을 훔쳐가지 마! 당장 그만둬! 훔친 책을 돌려줘! 미안해, 어쩔 수가 없었어.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엘리자는 깜짝 놀라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믿기 어려울 만큼 작은 녀석이 있었어요. 이렇게 작은 꼬마가 책도둑이었다니. 자그마한 녀석이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책 속에 이야기가 정말 궁금했어. 엘리자는 꼬마 책도둑을 방으로 데려와 무릎에 앉혔어요. 책꽂이에 있는 책을 내 맘대로 가져가면 안 돼. 모든 게 엉망이 되었잖아. 나도 잘못인 줄 알아. 하지만 내게는 책을 읽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꼬마 책도둑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렀어요. 꼬마 책도둑에게 매일 밤 책을 읽어줄 엄마 아빠가 있다면 좋을 텐데. 엘리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엘리자는 꼬마 책도둑을 위해 멋진 계획을 세웠어요. 우선 꼬마 책도둑이 훔쳐온 책들을 감쪽같이 제자리에 가져다 놓기로 했지요.
훔친 책을 모두 돌려주려면 서둘러야 했어요. 엘리자는 책들이 제자리로 가는지 살폈어요. 꼬마 책도둑은 밤새도록 부지런히 책을 날랐어요. 마침내 모든 책을 원래 있던 자리에 꽂아놓았어요. 다음날 아침 엘리자는 친구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지난밤 훔친 책을 돌려주기 위해 꼬마 책도둑이 얼마나 애썼는지 들려주었어요. 버러우 다운 마을에는 밤마다 책 읽어주는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어요. 예전과 달라진 것은 침대의 머리맡에 앉아서 행복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꼬마 책도둑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꼬마 책도둑은 이제 외롭지 않아요. 매일 밤 누군가가 꼬마 책도둑에게도 책을 읽어주게 되었거든요.